네, 피부 프로그램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DRBL 컨트롤러가 설치됩니다.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USB 전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결하면 이 보드는 COM14번, COM14가 잡힙니다. 안 잡혔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잡힌 거에 대해 가지고 포트가 나옵니다. 그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면 USB 보드하고 메인 보드가 PC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첫 화면입니다. 이 메시지가 뜨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40, 101분의 40, 102분의 177.780이 이게 세팅 값입니다. 제일 처음에 먼저 할 것은 어드밴스에 이거 USB 락을 풀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건 언락 GRBL이라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X가 뜹니다. X가 뜬게 락이 풀린 겁니다. 지금 풀린 겁니다. 제일 먼저 해주실 게 언락 GRBL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컨트롤러 들어가시면 X축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 X축이 아니라 Z축입니다. 네, Z축은 10cm 움직이겠습니다. 100mm입니다. 스텝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스텝 사이즈를 줄이려면 여기서 1mm나 10mm, 100mm 해가지고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0mm로 하겠습니다. 1cm니까 1cm만 움직이겠습니다. Z축 10cm, 10mm입니다. Y축은 Y축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X축 움직여 보겠습니다. 1cm씩 딱딱 움직입니다. 네, 세팅은 다 됐고, 파워 전원 확인하겠습니다. 파워는 이 세팅값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라운드 녹색, 오른쪽 두 개는 전원 220V입니다. 그리고 이게 왼쪽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2V,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라이브 보드 확인하겠습니다. 드라이브도 전원이 12V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기서 12V가 커먼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메인보드 USB에서 XYZ가 선이 나가는데 이걸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적어 놨습니다. XYZ. 나가면 이 드라이버가 X, Y, Z선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Y는 선이 전원선이 A1, B1, A1, A2, B1, B2로 나눠져 있습니다. A1, A2는 적색, 녹색, 그리고 노란색, 청색인데 Y축은 양쪽 두 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두개 코문으로 녹색하고 청색하고 청색하고 노란색하고 교차를 해놨습니다. 그리 해놔야 양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Y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선이 바뀌게 되면 바로 쇼트가 나기 때문에 메인보드 탈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점프는 제가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값은 아닌데 새로 세팅을 하게 되면 16분의 1로 다시 맞추겠습니다.
이제는 값을 한번 올려가지고 새로 세팅을 해가지고 커팅 값을 넣어가지고 조각하는 걸 한번 실행해 놔보겠습니다. 플레이트를 제가 테스트 프로그램 불러드린 값을 가지고 불러드렸습니다. 이쪽에 실제로 일하는 값을 제로 포지션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Z축을 움직이셔가지고 왼쪽 제일 앞으로 당겨주셔가지고 기계를 Z축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포지션 맞추겠습니다. 맞추시면 이게 0.002 또는 0.001, 0.00 0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숫자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실제 이제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 보시면 맞추시고 테스트 값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시된 값은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 누르시면 yes 하게 되면 바로 조각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움직입니다.